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위로받았던 것이 시민, 경제, 운동 이런 굉장히 막 거리가 두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뭐 그냥 한 예를 들어서 고향에 여가부서 아시겠지만 뭐한 사람 생애를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통해서도 시민 권리, 그다음에 이익, 평화 이런 게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대안을 하셔서 예. 예, 굉장히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대 정신을 강조하셨잖아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시민들 특히 워낙에 여성들은 그런 좀 약해요. 연대라는 하여간 제가 책에서 연대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게. 네. 아주 애환이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이제 21세기 다음 경제 형태 전 세계적 연대 경제가 강화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면요. 뒤에서 막 웃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출신이라고. 예, 그래서 선배들이 저 있다가 고대 경제는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연대 경제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 제일 처음 쓴 사람은 2002년도에 알렌 리피에츠라고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녹색당 당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 의회에 정치를 진출도 한 사람이 이제 에코노미 데 솔리다리 때 그래서 연대 경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의미는 다 똑같죠. 뭐 사회적이라 하든 연대라고 하든 근데 시민의 특징은 개인 시민은 약해요. 군대가 있으면 물리적인 그 앞, 개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민이 움직이는 거는 통일이나 혹은 단합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상당히 느슨한 거죠, 연대라는 거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말지만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느슨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연대라는 말을 좋아하는 게요. 저도 사실 살살 살아요. 그래서 뭐 세게 뭐 하라는 건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연대 정도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좀 그래도 부드럽죠. 네. 저도 부드러운 것밖에 못해요. 사실 겁이 많아서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걸 네가 돌파해서 가라 그러면은 내가 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대해서 누구한테 돌파하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있으면 그 위에 굉장히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그냥 겁이 많으시다 그러고 막 살살살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정작 그 시민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표들은 조금 불편했는데, 회초리를 많이 드시고 애국보안자 같은 역할도 하셨는데 왜? 평단사랑 활동가들은 외국을 좋아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나 채열 대표나 그런 시민단체 20년 역사에서 우리가 명망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명망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에요. 장점이 있는데 모든 건그 뒤에 또 명암이 생기죠. 그래서 시민단체 모델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아픔이 있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 딜레마인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거기도 이제 안에 있는 상근자들이 노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조 아니 민주노동당에는 노조가 생기면 노조 말을 당연히 민주노동 들어야 될것 같잖아요. 맨날 싸워요. 임금 체불하고 그래서 그때 민주노동당 마지막에 노조 총괄하시던 분이 목수정 예, 씨예요. 고향신네 빠리통신 쓰시는 빠리통신 예, 그래서 그 노조인데 목수정이 맨날 싸우더라고요. 근데 민주노동당이면 노동자들의 당이고 당연히 노조가 최고라 그 진영 안에 있는 노조랑은 임금 체불하지 마라. 그리고 싸우고 있거든요. 시민단체도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 시민단체 내에도 노조를 만들기 조금 더 규모가 커야 되는데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편간사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편간사 협의회와 시민단체 지도자들끼리 맨날 싸워요. 근데 일단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막 소통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뒤에 편간사들이 아, 우리도 좀 소통을 하자고. 근데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저는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벌을 저는 반대하는데 언제나 딜레마죠. 학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야 돼요. 아, 진짜 그렇죠. 학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학벌을 너무하다라고 하면은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고 막 뒤지게 욕하죠. 그리고 누가 공부 좀 잘해서 그런 거 없애자라고 하면은 지는 다 해놓고 그런다고. 서울대 가는 사람이 서울대 퇴직금 내놓으면 얄미워. 좀 비슷한 사례인데 한 4, 5년 됐어요. 그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학부 형들하고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대학교 서열을 다 없애자. 그래서 프랑스는 1, 2, 3, 뭐 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가 6, 8혁명 이후에 그 문경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각대 총장을 불렀거든요. 불러놓고서 혹시 좋아하는 번호 있냐? 그랬더니
4대학의 소르본 대학인데 거기 제일 오래된 대학이거든요. 4대학 총장이 자기 4자 좋아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너 4대학 해. 그러고서 나머지는 그냥 뽑은 거거든요. 뽑은 거고 제일 나중에 생긴 데가 8대학인데 10대학은 그보다 먼저 생겼거든요. 근데 아무 논리도 없음이라는 걸 보여주게 뽑은 거예요. 제가 파리 10대학 대학원을 진짜 어렵게 붙었어요. 시험 진짜 힘들게 봤거든요. 딱 붙어서 내가 기뻐가지고 우리 엄마 전화했어요. 어머니 나 10대학에 드디어 붙었다. 우리 엄마 딱 듣더니 그 1대학도 있냐? 그래서 예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재수해라. 돈 걱정하지 말고 재수해라. 거의 힘들게 갔는데. 달프 세안 다 보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예. 제가 알파 진행하면서 2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2610번 차량주 있으시면 밖으로 잠시 내려다녀요. 험해요. 2610번 차량주 혹시 있습니까? 어마천가봐요. 근데 혹시 차 아 예 2610번 네 끝. 죄송해요. 네. 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대학 서열을 없애자라는 토론회를 어머니들하고 오래 했어요. 해서 결국 이제 그 학부형들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끝나면서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대 다녔던 학생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내년에 졸업하는데 졸업하고 하면 안 되겠냐고. 진짜 웃기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시민운동에도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되는 것들이 학벌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 데가 우리끼리 좀 재수없다고 그랬던 게 거기는 또 서울대랑 변호사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이쪽도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저쪽도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너네 밤에 술 먹어도 친하지? 그러면 사실 말은 좌파 우파라고 그러지 우리끼리 온다 다 친구거든요. 거기다가 막 인척으로도 연결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의 그 얘기는 누가 반영해 줄 거냐. 근데 그건 시민운동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학벌 괜찮고 여성운동도 왜 아 좀 죄송한 말씀 뭐 2대 트로이카 막 그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럼 그러면은 학벌이 별로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누구랑 얘기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게 시민운동에서도 우리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가 얘기할 거냐.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모습은 아닌 거다. 네. 프랑스 대통령에도 미테랑이 14년을 대통령 했거든요. 자기 경력으로 내세운 거는 자기는 레지스탕스 소년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진정한 공화국이라면 내가 나치와 싸웠던 소년병이었다라는 게 자랑이 되고 아 그럼 네가 한번 대통령 하라고 해서 대통령 하는 게 맞지. 우리 앞에 이명박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속에서 저는 반성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비판을 좀 했죠. 예, 근데 시민단체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 친구나 시민단체 간부 친구를 만나는 건 평생 노상 간부를 만나는 거랑 같다. 다 후원금 내달라, 옆에 내달라, 뭐 이런 것들 해서 이루어져서 이미지가 조금 많이 나빠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보통 이제 지난 정부 출범할 때 NGO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Next Government Officer. 다음 정부 공무원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1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2세대 지도자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좀 뭐 김기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2세대였는데 상당히 들어갔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나머지는 남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저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와 그 다음에 시민들과의 그런 소통의 장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세력화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박원순 씨도 시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다 여성부 장관했던 분들 다 대충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장관하신 분인데 그분들 시민운동을 경력을 바탕으로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탓할 수가 없지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자연스러운. 근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제가 막 욕하죠. 인간이 왜 이래. 아니, 최근에 새만금 특별법에 민주당도 상당 발의했어요. 발의했는데,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이하경이 있더라고요. YMCA 대표인 거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새만금 운동 그렇게 오래 같이 했는데, 이 아저씨 왜 이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은 새만금 때 삭발하고 그 방조제에 올라갈 때 총 지휘했던 분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때 물대포 막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같이 맞았던 그 지도자의 부인인데 그 부인도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혼했나 싶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은 환경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였고 여성 부인은 여성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였는데 거기 이름을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이혼했냐 그랬더니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둘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근데 잘 살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진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참여해도 좋고 뭐 다른 거 해서 괜찮은데 자기가 평생 얘기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요. 송호창 변호사는 암캠프로 가면서 아마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말하는데 새만금 특별법에는 이미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송호창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여기 쭉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추미애도 있고 추미애가 이제는 환노위원장 했잖아요. 새만금하고 4대강 때 환경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추미애가 될 거다라고 자기가 그랬거든요. 새만금 특별법 이름 뻥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건.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이상한 일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 뭐냐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걸 들여다보거나 그러게 어렵게 돼 있거든. 지금 제 말씀 들은 깜짝 놀랐었죠. 부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희 아내는 환경단체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거 이름 올리면 집에서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MB 지지예요. 저는 변신 기자예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이형 부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식구로 살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식성이 같아서 그거를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TV 조선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말씀 드렸을 때 초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TV 조선에서 연락이 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집 나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훌륭하세요. 꼼짝도 못해요. 네. 제가 문제죠. 못 바꾼 제가 문제죠. 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신의 정부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12년 12월 19일이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건 후보들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진짜 우리 시민이잖아요. 예. 근데 보면 정책을 보면 사실 왜 브랜드 가리면 어느 옷 브랜드 누구 디자인 옷인지 알 수 없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러죠. 예. 정책을 보면 이게 진짜 이분 정책이냐 싶을 정도 모르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정치부의 베테랑 기자들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이 예측 못하고 영원하는 정쟁이들도 다운동한 얘기만 해요. 문진이 씨는 눈이 커서 안 될 거라는 얘기인데 안철수 씨는 몇 살이 안 돼서 밀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농담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이 의무를 중요시한다면 시민은 권리가 더 주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뭐를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정책 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개념을 봤죠. 그래서 자본을 대변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 노동을 대변하는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데 시민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공약 중에서 저는 뭐 양쪽 다 대동소이하고 별거 없음인데 딱 하나는 100점짜리 공약이 있었어요. 그건 문재인 쪽 공약인데 의료복지는 100만원 상한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년에 10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정부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필요하면은 뭐 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려보니까 그거는 그 한 몇 줄로 끝이에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변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됐다고 치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그게 최고라고, 그건 100점짜리 공약이다. 안철수 공약집에 그거 해당되는 건 여러 페이지가 있어요. 무슨 의료산업을 어떻게 하면 막 복잡한데 맨 끝에 가로 열고 100만원 상한제를 검토할 수 있으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한 줄이고 이 사람은 여러 페이지지만 이게 한 줄짜리도 센 거 아니에요. 센 거고 안철수 그거보다 약간 약함인데 저는 그거, 그러니까 요번 대선에 딴 거 다 아니더라도 그거 하나만 되면 우리는 정부를 바꿀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연 의료보험이 저는 1,000만 원이라도 괜찮다고 시작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의료에서 무서운 거는 상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애기가 아프거나 뭐 그러면은 얼마, 아, 애기가 아프면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그 돈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근데 그게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만 내면은 그 뒤에는 끝이다라고 하면은 훨씬 안심되잖아요. 100만 원이면 그건 100점짜리고.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한도 내에서는 공공보험 내에서 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그 100만 원을 0원으로 만들면 무상의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상이 아니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지금 우리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병원에 한 달 입원했는데 100만 원 내고 퉁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료비 퉁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100만 원 가니까 이러고 마세요. 그리고 10년 내내 입원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면은 보통 한 가정에서 민간 사보험은 개인별로 들잖아요. 4인 가정은 4개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20만 원, 25만 원씩 매달 내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완벽한 공약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누가 힘들어지냐면 삼성과 현대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의 돈을 움직이는 제일 큰 창구가 보험사로 되어 있거든요. 은행을 가질 수 없으니까 보험사가 제2금융권처럼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 자동차 보험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럼 법정 의료보험이니까 돈을 이렇게 해도 실제 떤떤 맞추거나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험금 조정하고 싶다라는 게 돈이 안 벌려서 그렇거든요. 연금보험은 수익성이 지금 경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떼돈 버는 거는 의료보험이에요. 근데 의료보험인데 상한선 100만 원이면은 사실 그 사보험 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당장 매달 20, 30만 원씩 소득이 오는 거고요. 뒤집으면은 이상하게 그걸 차이에서 돈을 벌었던 재벌들이 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 잘 찾으면은 부당한 것들이 없어지는 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0점짜리 전략,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경제민주화 뭐 막 복잡하잖아요. 삼성이 반대한데 현대가 어떤데 김정인은 그만뒀다고 박근혜는 기분 좋다고 그러고 막 지금 그러고 그 지랄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문제만 처리하면은 저쪽의 경제민주화에 반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통합 공약이 돼서 이거면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나는 최소한의 지지를 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경제학자라서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로 기분이 좋아지진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건데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인품과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우리의 돈에 미치는 영향만 보는데 지금 공약에 딴 건 다 복잡하고 실제로는 개인들한테 별로 뭐 영향이 없어요. 특정 집단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움이 되는 거는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이거든요. 그거만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한테 찍어준다는 게 딜레마거든요. 농민들이 FTA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FTA 찬성한 사람들 다 찍어주잖아요. 노동자들 우리 노조 가입 10%밖에 안 되거든요. 더 어려운 거는 20대를 내려올수록 노조 더 가입 안 해요. 그러니까 노동의 미래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다 자기 동네 사람들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계급 투표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부터 한 달 내내 떠들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의료비는 가난한 사람들 더 큰 거잖아요.